우상화 정치. 이승만 왕조. 50년대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제 왕조와도 같았다. 이승만은 임금이었고 자유당은 내시 정당과도 같았고 각종 관제단체와 정치 깡패들은 이승만의 친위 부대와도 같았고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월권 행동은 가히 중전마마를 방불케 했다. 고을의 지서 주임들은 고을 수령과도 같았고 관리들은 백성보다는 임금인 이승만을 위한 사람들이었다. 봉건 시대의 잔재를 채 벗어나지 못했던 국민들 또한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대통령과 임금의 차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정도로 민주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까닭에 이승만을 그저 자신들의 임금이자 국부로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찬양과 찬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를 가지고 굳이 따지려는 사람들도 없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님? 따라서 집회엔 이승만의 초상화가 인쇄되어 나왔고 학교나 관공서마다 이승만의 초상화가 내걸리고 살아있는 이승만의 동상이 버젓이 세워지고 있었다. 높이 25m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이승만의 동상이다. 매년 이승만의 탄신일이 오면 마치 국경일이라도 된 것처럼 집집마다 태극기가 개양됐고 전국 곳곳에서는 성대한 경축 행사가 벌어졌다. 이승만 84회 생일 행사의 사진이다. 이승만의 80회 생일. 1955년 3월 26일 이승만의 80회 생일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서울 운동장에서 화려하게 거행되었는데 각부의 고위 관료와 고급 장성들, 외국 사절들이 초빙되었고 남녀 고교생 수만 명이 참가했고 여고생들은 미리 연습한 대통령 찬양가를 불렀고 이승만의 84회 생일 행사 사진이다. 매스 게임이 운동장을 뒤엎었다. 이승만의 84회 생일 행사 사진이다. 동시에 세종로에서는 육해공과 해병대의 사열식이 행해졌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탄신 80주년 기념 노래도 만들어졌다. 제목은 우리 대통령이었고 작사가는 박목월이었다. 우리나라 대한 독립을 위해 여든 평생 한결같이 몸바쳐 오신 고마우신 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 우리는 길이길이 빛내오리다. 오늘은 리 대통령 탄생하신 날. 문화평론가 이영민은 이렇게 평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북한 노래 같다고 말한다.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음성까지도 북한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고 보면 그 시절에는 남북한의 정치 의식 수준이란 게 거의 엇비슷했던 것 같다. 위대한 영도자. 언론에서는 80회 탄신일을 축하하는 찬양의 경쟁이 불꽃을 튀고 있었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썼다. 세계적인 반공 지도자로서 위대한 외교가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이처럼 과감하게 투쟁하는 이승만 박사를 우리나라 최고 영도자로 모시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며 3천만 결에는 우리의 운명과 살림살이를 안심하고 이 탁월한 정치가에게 모두 맡기고자 한다. 인심천심이라는 칼럼에서는 이렇게 썼다. 이렇게 위대하신 리 대통령을 영도자로 모신 우리 민족의 영광이야말로 그 어느 민족에 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직 대통령의 영도에 따름으로써 행운의 열쇠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리 대통령은 우리 민족만의 행복이 아니라 실로 전 자유 세계의 광명인 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영도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들이다. 왠지 북한 냄새가 나는데? 그러게.